맛집 리뷰 같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맛집 리뷰라는 것은 결국 막 먹어봤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그렇죠, 맛을 그렇죠. 봤다는 얘기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또갈 거냐, 그다음에 정말 여기가 맛집이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청국장. 청국장. 예, 여름에는 근데 싫어하시더라고요. 옷에 냄새 배기니까. 아, 저는 사계절 내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청국장 안 좋아하세요? 저는 된장찌개는 좋아하는데요. 네. 청국장은 먹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런앤런에서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못 끓인다고 했다가 아.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절대로 모든 음식은 다 맛있다로 이제 스타일을 바꿨고요. 네. 일단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청국장 잘잘 끓이세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그 무김치, 총각김치 있잖아요. 예. 총각김치를 푹 고아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삶은 거? 묵은지 같은 거? 묵은지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쪄가지고 참기름 딱 뿌려서 먹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건 맛있죠. 네, 그렇게 좀 이렇게 묵은지라는 게 묵혀서 맛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들은 또 먹고 또 먹고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전에 말씀해주셨던 종목들이 또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또 가는 경우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타이밍 선택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제시했던 종목도 좀 특이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생소했죠? 그렇죠. 특이한 것보다 생소한 거죠. 네, 네. 개인투자분들에게 생소했던 나노 캠텍인데요.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목표가 거의 근접했다가 이제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흐름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그 화학 관련된 종목이에요. 화학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개선되게 되면 당연히 화학 업황이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지고요. 화학 업황은 또 중국 경기와 민감한데 이제 중국 경기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전통 화학주라고 볼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나노캠텍은 시장에서 화학주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화학업황 개선 시에 후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패턴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직사각형 패턴 완성 이후의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기억하고 있는 게 네. 박스권이다. 박스권. 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을 보시면 돼요. 박스권 상단 돌파 매수. 네, 기본적인 패턴이죠. 이게 이제 저항선 돌파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정식 명칭은 이제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도 말씀을 드리는데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려냈죠. 매물대 돌려냈으면 이제 뭐예요? 가야죠. 그쵸. 갈수 있는 이제 초입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00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전략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거의 근접했다가 이제 또 도달 못하고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이제 가져오셨던 종목도 점검해 봐야겠죠? 네, 일단은 저도 이름은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네. 경인양행. 네네. 그쵸. 개인 투자분들께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익숙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약수익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볼때 경인양행, 삼성전자 CPI 필름, 국산화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료 산업, 염색하는 거, 그 부분이랑 사카린. 사카린이 뭐 몸에 좋다 나쁘다 얘기했는데 약간 뭐 해롭지 않다라는 또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좀 있었고, 화학사업. 그러니까 둘다 화학이네요. 네네, 그렇네요. 예, 지금 이제 공통점 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현금흐름표.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다. 네. 현금흐름표가 100억 이상 있는 안정적 재무구조인데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가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한때는 그래도 만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뭐 7,100원, 200원대니 매력적인 구간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주가 패턴으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다중 바닥으로 6개월 이상 횡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기 이후에 딛고 올라가는 자리라서 여유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